세탁기에서 또다시 아가리 S 동네가 나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 영상 제목 뭐라고 할까요? 세탁기 청소 리턴즈. 여러분 오셨어요? 본가입니다. 전세금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다시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너무나 행복하네요. 또 다른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이 세탁기. 제가 한 4년 전에 LG 통돌이 분해 청소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? 이게 4년 전인데 4년이 돌아왔어. 파리에서 이제 올림픽 하잖아요. 그런 거 맹키로 나도 4년마다 이렇게 세탁기 청소를 하는 걸까? 는 아니고 그때 청소했던 LG 세탁기는 이제 한나라로 보냈어요. 얘는 새로운 애예요. LG가 아니고 이번엔 삼성입니다. 반지하에 있으면서 조금 상태가 안 좋아졌다가 이게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이게 제조일자가 언제지? 22년이잖아요. 22년. 다시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께서 먼지 제거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. 지금 여기 봐도 너무 더럽잖아요. 여기도 지금. 그래서 원래는 이것만 청소를 하고 말까 했는데 그래 말까 하기에는 조금 많이 더러운 상태죠. 이게 아마도 반지하에 있을 때 세탁기를 돌리다가 너무 안 마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밖에 코인 세탁방에서 쓰다 보니까 거의 안 썼거든요. 그러면서 이렇게 때가 많이 굳었나 봐요. 아마 그 뭐랄까 여러분들 이 사이사이에 있는 치석 느낌? 응? 삼성은 처음 해봐요. 그래서 뭔가 변수가 있을지 잘 모르겠으나 우선은 코드를 한번 빼보고요. 나사 뺍시다. 얘를 싹 열어주면은 안에 나사가 빼꼼이 있어요. 이거 다 풀러줘야 됩니다. 이런데 안에도 다 오염이 되어 있다니까. 이게 어떻게 여기 안에 먼지가 들어갔지?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. 나중에 그 나사 하나씩 부족하면 나중에 등골이 으삭해지니까 잘 내줍시다. 여기 아래쪽은 조금 더 두꺼워요. 그래서 분리해놔야지 나중에 조립을 하기가 수월합니다. 자, 그 뒤쪽으로 가면은 여기도 나사가 너무 깨져있네. 이게 공간이 안 나와서 망치 드라이버를 하나 사왔습니다. 어딘가 있었는데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다 깨져버리냐? 그 애초에 좀 깨져 있었다. 좀 불안하더라니 깨져버렸네. 예쁘고. 여기 뒤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. 한번 들어봅시다. 안 들려요. 왜 안 들리냐면은 여기 테이프가 있어서. 이 테이프를 붙여놓은 뭔 이유가 있나? 저 이 세탁기에 서사를 몰라가지고. 올라가라! 뒤에 나사 있네. 어디 있을까? 너무 각도가 안 나와가지고. 여기 만져보니까 여기 있다. 아 있네 있어. 여기 있고. 그래. 풀러줄게. 조금만 기다려라. 그렇지. 좋았어. 자. 왜 안 되는 거야. 뒤에도 테이프 붙여놨나? 여기 테이프 또 있어. 아니 이게 사실 딱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안 열려버리면은 이거 이런 거 집에서 많이 고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.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진짜 이거 뭔가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가 또 생긴 게 아닐까? 오만 가지도 머리에 생각이 많이 듭니다. 한번 들어봅시다. 이번에는 무조건 들려야 돼. 됐다. 좋았어. 두 손으로 들어볼게요. 요거는 커튼봉이에요. 커튼봉. 얘를 뒤로 아예 눕혀가지고 하면 상당히 편하겠죠. 근데 그러면 고장나요. 이게 그 도어 담당하는 거고 이쪽 뒤쪽으로 보시면은 물 수위를 조정하는 관이 있어요. 그게 뒤로 넘기는 순간 고장이 납니다. 이제 그 전복을 떼주면 됩니다. 여기 전복 껍데기 있잖아요. 네, 홈이 있어요. 홈 보이죠? 홈. 그럴 때는 일자 드라이버를 슉 제껴주면은 아주 쉽사리 열린다우. 우와 뭐야? 오, 이게 석회인가? 아닌가? 땐가? 그래, 지저분한 애였네, 아주 그냥. LG는 여기 나사로 마감이 되었었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얘는 요렇게 무게가 약간 독특하죠? 그래서 딱 맞아!
저거 빠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람? 아까 기계로 할 때 안 되더니 손으로 하니까 또 다시 잘 되네. 기계로 할 때 약간 그 흔들림을 줬나? 근데 이게 생긴 게 진짜 뭐랄까 흉측하게 생겼다. 에일리언 같이 생겼어요. 우와 고대 유석 유적 느낌이야. 이게 보시면 밖에는 진짜 깨끗해요. 완전 깨끗하죠. 근데 이게 뒤쪽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. 허브너트가 보이죠? 이 허브너트를 열어줘야 되는데 공구가 필요해요. 자,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있습니다. 이 삼성이라서 이 허브너트는 36mm일 거고요. LG는 38mm. 38mm짜리 하나 사놓으면 두 개 다 사용 가능해요. 이렇게 여는 방향은 크로스라고 써져 있죠. 안 보일 수도 있어요. 난 보여요. 열어보겠습니다. 아, 된다. 아, 이게 빠져야 되는데. 빠질 수 있을까요? 흔들흔들해서 딱 올리면 빠져야 되는데 LG를 청소할 때도 이게 안 빠져가지고 따뜻한 물을 넣어서 한 두세 시간 불렸던 것 같아요. 오! 꿈쩍도 안 합니다. 역시나 꿈쩍도 안 해요. 제가 그때도 이거 때문에 엄청 많이 고생해서 기어 플러를 샀습니다. 기어를 요런 느낌. 와, 됐다, 됐다. 와, 필수기 공구가 좋구먼. 이것도 나중에 또 쓰려면은, 다음에는 한 4년마다 돌아오는 세탁기 청소가 아니라 2년마다 해야겠어. 공구뽕을 뽑아야 되니까요. 자, 이제 이거를 조심히 들어 올려가지고, 이거 뒤에 제껴지지 않게끔. 그럼 너무 끔찍할 것 같아. 와우. 봅시다. 와. 대표면이 와. 와. 지저분하긴 하다. 가루가 바닥은 거의 뭐 화석이에요, 화석. 여기 있는 나사들을 다 빼가지고 분해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끔. 좋았어. 한 시간 정도는 물 청소해야 될 것 같으니까 바지도 갈아입고 장비도 좀 빼고 머리 좀 묶고. 엄청 더럽죠? 먼지 빼주는 거 있잖아요. 요거 빼주기 위해서 이거 보십시오. 불 켜서 보여드릴게요. 야, 야. 초점만 잡아라. 야. 이걸 떼니까 바닥으로 막 쓰레기 같은 그 먼지가 막 떨어져가지고. 요걸 안 했네, 요걸.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. 안 빠지네. 막 묻으면은 그 책장 넘길 때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. 그 바사삭 하면서. 우와, 이게 뭐야! 우와, 이게 뭐람? 이야, 이게, 이 김밥이 더 김밥. 세탁기 김밥. 이게 돌아갔다라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. 요런 거 있잖아요, 요런 거. 요런 거 더러운 거는 휴지통에 우선 버려주고. 하수구 막힐 수도 있으니까요. 아, 이게. 원래는 이렇게 빵꾸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네. 그러니까 여기 안쪽으로 먼지가 안 들어가서 먼지가 나오지가 않죠.
고기는 또 아직도 남았어요. 뭘로 닦을까 하다가 철물점에서 드라이버를 사면서 아주 기가 막힌 거를 봤답니다. 이 칫솔같이 생긴 게 이게 철사예요, 철사. 이걸로 안 닦이는 거면은 이거 한 몸이에요. 한 몸 뭐랄까 샘샌드윙 같은 느낌? 분리를 시켜주면은 안 돼. 이 정도면은 때가 분리돼서 나올 일도 없고 이제 한 몸이 돼버렸어요. 나의 영역이 아니다. 휴맨의 영역이 아닙니다. 그 기계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 정도면 뭐 아주 훌륭합니다. 이제 이거 마를 동안에 이제 여기 세탁기 안쪽을 닦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물을 조금 해주고 물 여기 아래에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. 꾸중물이 이제 이렇게 모였으면은 탈수를 한번 해줄게요. 시작. 아, 이것도 뚜껑 닫아줘야 돼? 아, 왜 안 되는 거야? 왜 안 될까? 다시 탈수. 아, 왜 안 되지? 이유가 뭐야? 이해를 할 수 없네. 세탁을 해볼까요? 어? 세탁은 또 돼. 이상하네. 어, 안 돼, 물 나오네. 왜 탈수만 안 되는 걸까? 표준을 할 수는 없는데. 그렇다면 인터넷에다가 DE에 뜻을 쳐봅시다. 검색을 해봤지만 찾을 수 없음. 찾을 수 없음. 아니 왜 안 되는겨? 형이 안 맞아서? 스피 형이 안 맞아서 그런 거. 뭘까? 저 널브러진 의자가 나의 마음 같은데요? 뭐 방법은 그냥 이대로 닫아버리는 건데 닫아버리고 호스를 한번 돌리면 싹 되긴 할 텐데 아니야 조금만 더 수평 좀 맞춰보고 모르겠어요. 시작! 되라! 안 되나? 왜 안 될까? 왜 안 될까? 부실시공 마냥 이대로 덮어버리고 코스를 싹 돌리면 돌립시다. 그냥 그렇게 해봅시다. 차근차근 조립을 뭔가 되겠지. 아니 그 네임펜으로 칠해놓은 게 사라졌네요. 너무 깨끗이 닦아서. 그래도 애초에 남아있던 이 10짜리는 남아있네요. 와우 진짜 깨끗해요.
세탁을 하러 갑시다. 드디어 안쪽으로 쏙 들어갔어요. 와 진짜 깨끗해. 근데 사실 여기는 원래 깨끗하긴 해 보이긴 했죠. 근데 요런 데는 진짜 오 진짜 너무 깨끗해졌다. 이쪽 장갑 좀 끼고 먹읍시다. 깔끔한 것 보세요. 아 이거 깨끗하게 닦아놓으니까 이거 자꾸 이거 볼 때마다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어 됐다 탈수, 헹굼, 탈수. 한번 아 코스로 해야겠구나. 한번 돌려보고 여기 안에 그 안 좋은 세제물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세탁물 없이 응? 돌려보도록 하겠어요. 어 탈수 안 된다. 소름 돋네요. 탈수가 되지 않습니다. 탈수 왜 안 되지? 탈수 왜 안 될까? 아, LG가 훨씬 쉽네. 왜 삼성은 안 되는 거야? 왜 안 되지?